좋잖아. 저거 악이에요? 악이 그게 좋아요. 정신공격에 피폐해지면 악으로 깡으로 이겨내기 때문에 에스퍼한테 악이 셈. 하지만 빌런들, 악당들은 정의의 배트맨이 격투로 개패기 때문에 악한텐 격투가 세고, 악한테 센 게 격투랑 악당은 벌레만도 못한 놈이야. 맞아. 악당은 벌레만도 못한 놈이라서 벌레한테 약해. 4K 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포켓 로그야? 포켓 로그가 아니고? 로그 라이트 요소가 가미된 전투 중심의 포켓몬 팬게임입니다. 최대 6마리의 파티로 시작할 수 있지만 포켓몬에 따라 코스트가 있어 총합 10을 넘겨서 안 됩니다. 계속 잡거나 부활시켜서 선택할 수 있는 성별 특성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교체값도 점점 누적되어 높아짐으로 같은 포켓몬을 많이 잡아보세요. 매일 랜덤 스타팅 3종류의 보라색 테두리가 쳐집니다. 보라색이 있다는 게 뭐야? 경험치 더 줘? 그럼 이거 할래. 리아꼬 파티에 추가. 리아꼬랑 비슷하게 생긴 뜨악어 악어 시리즈 파티에 추가. 그럼 불 하나 있죠? 물 하나 있죠? 불, 물, 풀. 얘 좀 악어 같다. 얘 할까? 얘 할래. 아 몬스터 볼 들어와. 오케이, 헬로를 잡았다. 헬로 해즈빈. 경험치도 없고. 어? 전투기가 끝날 때마다 3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얻습니다. 오, 돈도 없고. 어, 나 뭐 골랐어. 이게 뭐야? 영구는 그냥 노말이겠죠? 노말이면은 그냥 가. 싸운다. 핥혀버리고 잡을까? 볼 몬스터 볼. 레벨이 내가 차이가 나니까 잡을 것이야. 오케이, 영구스. 라레캔디. 라레캔디로. 어, 나 왜 초록색 없어? 나 왜 초록색 없어요? 참, 나 5초군이 없네. 리아꼬. 아싸, 레벨 6. 물대포, 오케이. 빠모. 물대포. 뒤져. 빵이에요! 자, 싸운다. 얘는. 아, 싸우지 마. 아싸. 얘도 전기네. 얘 되게 좋은데요? 아싸. 제트. 어? 상처야? 이건 뭐야? 위에는 사는 거야? 몬스터볼 사야지. 콩둘기? 오빠 비행이죠? 싸운다. 물대포 찌꺼려. 체력 낮으니까 위력이 더 증가했죠? 아! 오케이. 여기서 볼. 몬스터볼 샀죠? 아, 울음소리. 아싸, 울음소리. 볼 한 번 더. 아! 테키야! 오케이. 아싸 7 HP. 공격 방어 특수군. 공격이 좀 더 좋네요. 물리 스타일이네. 그리고 상처약을 하나 사주고요. 상처약을 누구 주냐? 리아꼬. 짧은 치마 카라틴이 승부를 걸어왔다. 꼬렛! 노말이죠. X밥. 나 왜 교차라는 얘기가 안 나와? 짜증나게. 핥혀야지. 아이씨, 속도가 빨라가지고 데미지 누적됐네. 뿔칭이 벌레. 아, 여기 나오네? 벌레 독 나오네? 아, 나오잖아! 개 같은 거! 싸운다. 물. 물하고 벌레는 상관없거든요?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나의 특성을 활용해서 물대포. 칠뿜기? 아싸! 공격 스탯으로 날 야금야금 갉아먹었어야지. 너 핥히기로 그냥 잡아먹어버리고. 아! 독! 꺼져! 오케이, 이겼죠? 오빠, 8. 오케이, 뭐 고를까? 상착 쓰자. 지금 여기서 지금 4개 있잖아요. 플러스 파워? 지금 플러스 파워 하긴 아깝고요. 몬스터 볼 챙겨 놓겠습니다. 아싸! 더블 배틀. 리아꼬 교체합니까? 뭐 없죠? 교체 왜 함? 안 함? 안 함. 뜨아고 교체하겠습니까? 벌레니까 새로 할까? 새로 하자! 아, 벌레는 불에도 좋은데? 아, 제 리아꼬. 아, 리아꼬를 새로 바꿀걸. 아, 자, 싸운다. 자, 니드런 팹니다. 어떻게? 물대포로. 누구를? 니드런을. 그리고 뜨아거는 누굴? 당연히 불꽃 쉐레를 비구슬한테 찌끄립니다. 아, 독. 급소에 맞았지만. 아. 아, 물이라서 상성이 막히네? 하지만 레벨빨로 뭉개버렸고요. 아, 왜 이렇게 쎔? 핥히기로 살짝 긁어주고요. 얘가 볼을 던집니다. 몬스터 볼. 어? 어? 잡아버렸네 또? 예. 이거 등록된 거는 풀어줘도 되죠? 테일로 풀어주자. 테일로 꺼져. 아싸! 잠깐만. 풀의 페어리니까 뜨악어로 조지고요. 비행이죠? 얘 전기잖아. 빠모? 근데 레벨이 좀 낮은데? 그냥 싸우셈? 시도! 바꿔! 뜨악어? 교체 안 해. 빠모는 싸운다, 전기쇼크, 깨비참, 개조짐. 이게 왜 되냐면 전기는 치킨한테 강해요. 전기구이 통닭이니까. 울음소리. 요정의 바람. 아. 효과가 별로죠? 전기쇼크! 오케이. 이제 볼로 이제 다 잡으면 돼. 하나는 잡아야 돼? 아, 하나 잡아야 돼요? 아, 짜증나. 아, 죽일 수밖에 없잖아. 째려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째려봐.
아 근데 소미안을 잡고 싶은데 난 깨비참을 죽이고 얘라도 잡아. 어 빠모 기절했으니까 방출. 아이비? 어 내 라이벌인가 보네. 오케이 난 여섯 마리인데 리아꼬. 어? 물이야? 독이면 좋잖아. 독이 물에 퍼지잖아 그죠? 아싸. 어? 왜 안 퍼짐? 독을 풀면 동물이 되잖아. 아 독을 물로 씻어버리는 거구나. 아 피지컬로 싸우면 안돼 레벨 딸려. 바꿔 물이니까. 아 전기 방출해버렸는데 안되겠다. 피지컬 싸움하자. 피지컬 싸움해. 효과 별로죠? 물끼리 서로 섞여가지고 누구 공격인지 알 수 없죠. 핥히기로 야무지게 조금씩 그죠? 내가 먼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핥기가 낫죠. 물은 물끼리 섞여서 누구 공격인지 몰라.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거 경험 부적 아싸 더블 배틀 코롱 불어 올랐고요. 물기 배우고 니드란 6 오케이 아주 좋고 화살 꼬빈. 비행은 번개 아니면은 돌 떨어뜨리기. 비행 돌 떨어뜨리기 전기 그리고 얼음. 일단 바꿔. 뭘로 바꾸냐. 아 짜증나네 진짜. 독! 아! 총광석화! 뜨하고 오케이 이러면 나도 똑같은 싸움이죠. 불꽃 아직 얘 화염 아니구나. 아싸. 아 근데 제가 먼저 하는데? 왜 제가 먼저 하냐? 아 X새끼 아 다 먼저 때리면 죽잖아 다 한방컷이잖아 다 정광석화로 다 정광석화 밥이네. 잼. 오케이 나 뭔지 알았어 이제. 파악 완료. 자 오늘은 리아꼬 하는 날이죠. 리아꼬 해주고요. 예 뚜꾸리 그리고 전기가 한 명 필요해. 내가 보니까 전기 필요해. 전기 예예예 예. 전기가 진짜 잘 써. 전기 하나 딱 넣어. 일 하나 넣자. 일은 진짜 벌레 같은 거 밖에 없네. 개쓰레기. 일단 갈게요. 자 나 이제 전기 넣어가지고 굉장히 이거 구성 괜찮거든요? 예! 교체! 빠모로 교체! 빠모! 빠모가 좋아! 핥히기! 전쇼! 어싸! 꼬리 흔들었다! 아싸! 개꿀! 몬스터볼! 좋고요! 대담! 방어가 올라오고 공격이 떨어질 거고 일상승! 어! 이거 할래! 실버 콜롱! 두 개 걸려라! 맛보돈? 예! 아니요! 싸운다! 쇽! 아싸 멈췄다. 아싸 볼 또 잡아 또 잡아 또 잡아. 아싸 수줍음. 수줍음은 오 방어가 엄청 높네. 어 벌레? 벌레는 뭐다? 불로 태워버린다. 교체 뚝뚜리 싸운다. 몸통 박치기로 아 오케이 오히려 불이 없어가지고 잡았죠. 공격 엄청 몰빵이네 얘. 특수 방어의 공격 웃기는 자식이야. 반바지 꼬마 개패면 되죠. 두 마리 삐버니 리아꼬 아싸 얘가 좋다. 리아꼬 사기야. 아싸 뚜꾸리도 욕 지그재구리. 아싸 울음소리. 나 울음소리 하는 포켓몬이 제일 좋더라. 아싸 또 울음소리. 아 근데 내가 먼저인가? 아 울음소리 할 수도 있어. 왜 안 울지? 오케이 아 기력의 조각? 이거 아끼면 안 되는구나 상처약을. 심라에 회복돼요? 몬스터볼 개많음. 전기 교체 빠모 봐봐 전기 챙기기 잘했죠? 비행이 은근히 나온다니까? 뒤져 전기 쇼크 아 아싸 볼 몬스터볼 들어가. 공격에 특화됐네 이 새끼. 특방 그냥 버리고 그냥 스피드랑 공격을 몰빵. 얘 나쁘지 않은데? 꿀충이 꺼지시고 정광석화 아싸
사념의 박치기? 이거 좋아 보이는데? 나 사념의 박치기 할래. 얘 사념 있어, 사념. 사념이 뭐지? 그 에스퍼야? 에스퍼는 정신공격이니까 격투에 강해. 격투에 강하고 초능력으로 독을 분해할 수 있어. 그래서 독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독에 강해. 독하고 격투에 강함. 약간 그런 거지. 고려시대 보면은 무신들이 문신들한테 좀 약간 힘들어했죠. 격투 타입이 약간 에스퍼 타입들한테 좀 고통받던 시기가 있었죠. 개구리 전기 잘 걸렸다. 물은 전기가 어떻게 되죠?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 바로 튀겨버린다. 전기 쇽. 아, 왜 이렇게 세? 새끼 피지컬로 싸우네 저 새끼. 멈춰라, 움직이지 마. 오케이, 내가 먼저. 오케이. 아싸 씨, 이거 공격이 자꾸 오르냐? 어? 전기? 오케이. 그리고 바로 전광석화로 내가 먼저 빵. 봐봐, 전기 타입 가져가야 된다니까. 전기 타입 가져가야 돼요. 왜 이렇게 센 건데? 어, 치사잔슴. 좋은 경험 부적 학습 장치. 어? 아싸, 이거 개꿀이잖아. 학습 장치. 아싸, 좋은 경험까지. 아싸, 파모 치료해주고요. 뚜루지 벌레 치료해줄까? 벌레는 그거에 세거든. 에스퍼한테 세. 아무리 정신공격을 해도 벌레는 아랑곳하지 않죠. 머릿속이 단순해가지고 아무리 복잡한 정신공격을 해도 원래 본능대로 싸우죠. 뚜루지 벌레 치료해줄까? 뚜루지 알았어, 안 할게. 그리고 여기서는 가져간 거 금구슬. 아, 라레사탕. 라레사탕 할래. 레벨 제일 높은 애 누구야? 얘한테 몰빵 파모. 아싸, 레벨 8. 라레사타. 오! 충전! 특방 올리면서 충전하고 개팩이? 아니 근데 이게 특공이 13이고 공격이 더 높은데 왜 짜증나네? 전광석화 필요하고요. 팔퀵이 필요하고요. 울음소리 빼자. 구구도? 튀겨버리면 돼. 진짜 쓸모 많다. 그죠? 진짜 쓸모 많아. 또 튀겨. 아싸. 뚜꾸리도 레벨 올라가고. 아싸, 뚜꾸리. 얘네들 물타입하고 불타입 기술 외워가지고 아주 좋죠? 사념의 박치기! 둘! 뚜꾸리! 교체! 뚜꾸리! 사념의 박치기와 자속성이 붙은 불꽃 세례. 아, 보스였어! 위약보. 아싸! 물대포! 이제 속성 공격 가능. 포차나 저거 악이에요? 악이 그게 좋아요. 정신공격에 피폐해지면 악으로 깡으로 이겨내기 때문에 에스퍼한테 악이 쌤. 하지만 빌런들 악당들은 정의의 배트맨이 격투로 개패기 때문에 악한텐 격투가 세고. 악한테 센 게 격투랑 악당은 벌레만도 못한 놈이야. 맞아, 악당은 벌레만도 못한 놈이라서 벌레한테 약해. 그 뚜루지 벌레. 아, 근데 뚜루지 벌레 피가 없는데. 아, 회복됐어요? 아싸, 교체. 싸운다. 벌레의 저항. 전체야? 이거 전체 공격이야? 개사기인데? 뚜루지 벌레 사기잖아. 그리고 악이니까, 악은 에스퍼한테 강하니까, 악으로 꽝으로 이기니까 그냥 불꽃 세례로 찌끄려. 아, 급소에 맞았네. 리아꼬. 나 지금 공격할 게 할퀴기밖에 없어. 칼춤이 의미가 없는데? 물대포. 오케이. 오케이. 아, 잡을걸. 왜 안 잡았지? 나옹? 레벨이 제일 높으니까. 포켓몬 바꿔. 이번에 나가. 간지럽다 얘야. 아. 어? 열매 써? 뚜꾸리. 아싸, 튀겨졌죠? 홀. 아싸, 나옹. HP가 엄청 높고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1이야 스피드가 1. 근데 왜 이렇게 빠름? 겁쟁이 스피드가 올라가. 아, 짜증나네. 일단 D번이 버려. 뭐야 이거, 개 나대지? 아, 뒤질래? 뭐 이래? 옆에 이거 뭐예요? 8, 2, 이거 뭐예요? 좋은 거 아니야? 아, 원래 잡았던 거보다. 아, 많이 잡을수록 좋은 거야? 아, 그래? 그럼 뭐 예를 들어 특수공격은 높고 공격은 낮아. 근데 다음에 공격이 높고 특수공격이 낮아. 그러면 전에 특수공격에 그냥 이번에 나온 공격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아, 무조건 높은 걸로만? 그러면 무조건 그냥 갈아 넣으면 엄청 유리하네? 랑샤 열매 해야겠다. 어, 날아댕겨? 이거 날아댕기는 거 이거 번개로 지져도 되고 독을 에스퍼 사념의 박치기로 분해해도 되고. 근데 자속이 있으니까 이걸로 합니다. 샥! 샥! 오케이. 저릿저릿. 볼. 개세다 진짜. 아! 나옹? 싸운다. 전기쇽. 높은 애부터 잡죠. 리아꼬? 리아꼬 칼춤! 칼춤 추고 물기하자. 어때?
왜 때림? 아싸! 차라리 그냥 때렸으면 나옹 한 마리 잡았는데. 정광석화로 빨리 한 마리 잡고요. 뚜꾸리. 아! 빠모로 때렸다! 아 삐끼! 골. 마비니까 잘 잡죠. 우와! 미친 개체! 특공 31짜리가 있었어? 삐켓쥬? 어딨고 있는 삐켓쥬 이거 뭐야? 특수 삐켓쥬인가? 효과가 별론데 왜 이렇게 쎄? 아! 쭈뱃. 아 쭈뱃은 안 돼. 삐버니 꾸르기. 오케이. 볼. 오케이. 천사의 키스. 코멧 펀치. 이거 좋은데? 공격 30에 코멧에다가 천사의 키스 일렉트릭 볼. 아니 나홍을 빼. 아이비. 포이즌 아이비 3마리. 개굴 반장 죽여야겠다. 어? 넣어버렸어? 아! 땅! 이 새끼 교체. 땅은 물로 깎아버리죠. 홍수 나면? 아 왜 이렇게 아파? 빠베. 아! 골아파도 골아파. 아 잠깐만. 아 골아파. 아니 땅이 나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계열받는 게 뭐냐면은 땅이잖아? 땅에다가 강철을 섞어가지고 강철이 전기의 두 배인데 그걸 아예 무위로 돌려버리. 아 땅이 구운 땅이 될 뿐이지만 강철은 불로 녹이기 때문에 니트로 차지. 빵이에요! 효과가 굉장하네? 아 군형파기 군형파기. 아싸 피하고 빵이에요. 오케이. 데카츄 코멧 펀치. 아 강철은 강철끼리 안 좋아. 나도 땅 속성 갖고 싶다. 나 이제 돈 아끼면서 하는 법 알겠어. KC 에스퍼 이제 잡자. 아 또 그 에스퍼를 데리고 오니까 또 이 지랄이네. 골. 싸운다. 속이기가 뭐야? 먼저 때리면 내가 피하는 거야? 공격을 하면 내가. 아 속이기 개사기잖아. 자기 자체적으로 뭐 하는 거 아니면 공격하는 거 아니야. 처음 나왔을 때만 한 턴 쓸 수 있음. 아 나 기억 날라 그래. 오 저 스탯 좋아요. 빠모 교체. 예 요걸로 나옹으로 잡자. 쟤는 나옹으로 속이기. 아싸 한번 튀기고 여기서 그리고 바로 잡아 몬스터 볼로. 아 나 마비됐네? 맛보던? 교체 왜함? 속이기 빵! 빵! 그리고 페인트 먼저 빵! 그리고 잡아. 개사기야 나옹. 오! 공격! 근데 맛보던이 공격 올라가 봤자인데? 맛보던은 맛보던인데? 나도 해 빵! 잡아. 오 방어 2 올라갔어. 아 맛보동 꺼져. 나옹은 두 마리 있으면 좋아. 속이기 빵! 물 버전 필요한데. 물 필요하긴 함. 지금 물이 없어. 아 나옹 두 개가 좋은데. 먹겠다님.
맛보든 좀 버리자. 물이 뭐에 좋으냐면 땅 만났을 때 쓸어버리기. 내가 불 나왔을 때 대처가 있나요? 불 나오면은 맛보든으로. 근데 맛보든 노말인데. 격투가 나오면 사념의 박치기 있지 않나? 불인 것 같아. 콘치 버려. 그럼 받을 거 받아. 살키기 빼. 니들은 교체. 뭘로? 나옹으로. 투나옹. 속이기. 콘치 한 번. 고라파덕 한 번. 왜냐면 서로 무마. 그쵸? 빵! 빵! 아싸. 아, 잡을걸. 어? 근데 얘 아이템 필요하지 않나? 니드 킹 달라면? 어? 페어리 악이야 페어리야? 페어리가 더 센 것 같은데? 악을 페어리가 이기지 않나? 페어리가 이기잖아. 왜냐하면은 페어리는 약간 환상의 요정 같은 거니까. 고양이 돈 받아야겠다. 슈퍼볼. 머레이가 에스퍼잖아요. 정신공격하잖아 머레이가. 계속 토크쇼에 불러가지고 정신공격하잖아. 그러니까 조커한테 총 맞았죠? 아서플렉한테. 그렇기 때문에 에스퍼는 악한테 진다. 그리고 정신공격은 정신이 힘들 때 어떻게? 악으로 깡으로. 악으로 깡으로 이겨낼 수 있죠. 정신이 힘들 때. 머레이가 에스퍼잖슴. 아, 나옹이 기본적으로. 오! 다리돌! 오 예! 워쩔 TV. 땅까지 생기거든? 땅 생기면 진짜 개사기야. 경찰관 한 마리. 블루? 페어리? 페어리는 포이즌 테이. 빵. 빵. 또 실패했어. 아싸. 빵. 강철이랑 보기 약함. 왜냐하면은 그 요정이라 현대 문명 이기로 나온 산업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 요정이라 기생수 보면 신이치가 이렇게 옆구리 딱 찔렀을 때 그 녹슨 강철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었잖아. 페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브리두라스 용이네? 하지만 강철? 강철 오히려 좋아. 크리스타! 이래서 나옹이 필요한 거야 사실. 이래서 속이기 한번 들어가고요. 페인트 한번 들어가고요. 어택 로즈. 강철? 땅에 박힌 강철이 될 뿐이죠. 강철이라서 뭐 할 게 없네. 벌레, 독 다 안 되네. 스킬셋 그지. 벌레 해. 벌레 어쩔 수가 없다. 와 그래도 버텼어. 여기서 던져보자. 로그볼 어때. 아 그래도 내가 먼저 때렸죠. 아니네. 아. 올라 올라. 아 개같다. 이 조합에 자꾸 구멍이 왜 나는 걸까? 내가 봤을 때는 격투가 필요가 없어. 하늘을 대비해서 전기, 바위, 전기 오케이 알았어. 풀, 전기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다 대응하는 거? 전기한테 물이 세니까 땅! 전기, 물, 땅 하면 돼 진짜. 전기, 물, 땅. 호일 타입이 하긴 개 못생겼잖아 근데. 개 추하잖아. 아니 이거 그냥 스탯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거면 그래픽 왜 봄?